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친절한 과외 선생 연구맨입니다. 오늘은 회로의 꽃이죠. 회로 해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회로 해석은 회로망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책에 회로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다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은 전류원, 전화번, 그리고 이 내용들 1번 내용을 이용해서 2번으로 가고, 그리고 2번 내용을 이용해서 3번 내용으로 가고, 뭐 이 3번은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1번 내용을 배우고 2번 내용 배우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전류원하고 전화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왜 이상적인 전화번에서 내부 저항이 0인가? 이상적인 전류원에서 내부 저항이 무한대가 되어야만 이상적인가? 그 부분에서 다룰 거예요. 이거 전기 전공자들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논문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그분들에 비해서 좀 쉽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쉽게 설명을 했지만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그러면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모르는 것도 질문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높은 놈부터 차근차근 해볼게요. 전원이란 저항, 인덕터, 커피시터에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에너지. 전압이란 에너지를 제공하는 전원은 전압원. 전류를 제공하면 전류원입니다. 현실 속에는 실제 전압원이 있고 이론상에서는 이론적인 전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키는 몇이세요? 저는 179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정확할까요? 아니요. 실제로는 뭐 179.00325678 9 막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론상에서는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없애는 거죠. 이런 작은 오차들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오차를 다 없애는 것, 그런 것을 회로에서는 이상적이다 라고 합니다. 전류원도 마찬가지로 실제 전류원이 있고 이상적인 전류원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두 가지로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이 두 가지로 다 쓰니까 두 그림 다 알아놔야 돼요. 이거는 전화번호이다. 전류원은 흐를 류, 그래서 딱 화살표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류원은 흐를 류, 그래서 화살표 모양이다. 전화번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전화번호는 실제 전화번, 이상적인 전화번호라고 했어요. 이상적인 전화번호 먼저 볼게요. 이상적인 전화번호는 여기 저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볼트 그대로 여기다 걸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3볼트면은 3볼트가 이렇게 딱 걸리는 거죠. 로드, 저항이에요. 저항. 정확히 말하자면은 부하. 부하에 3볼트가 걸린다. 하지만 실제 전화번호에서는 이 회로식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RS, 이게 로드. 이렇게 저항이 두 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저항을 여기로 옮긴 거예요. 여기를 길이를 길게 해서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전압이 만약 여기 3V라고 하면은 여기 전체에 3V가 걸리는 거예요. 3V가. 그러니까 이 3V를 RS랑 로드랑 나눠 갖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실제 전화번호에서는 내부 저항이 있는 거예요. RS는 내부 저항. RS는 내부 저항인데 이렇게 하나의 전화번호이에요. 전화번 안에 전화번호가 있고 내부 저항이 있는 거예요. 이 네모가 전화번호이에요. 전화번 안에는 내부 저항도 있다. 내부 저항이 있는 이유는요. 내부 저항, 배터리의 사이즈, 화학적 특성,
배터리, 수명, 온도, 방출 전류에 따라서 내부 저항이 생깁니다. 실제 전압원에서는 내부 저항이 있다. 다시 한번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을 가져와 볼게요. 이제 RS를 1옴이라고 볼게요. 로드를 2옴이라고 볼게요. 전압 분배 법칙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RS에 걸리는 전압은 몇일까요? 1옴 더하기 2옴 전체 옴 더하고 1. RS에 걸리는 거는 1을 넣어줘요. 분자에. 그런 다음에 전체 전압을 곱하면 1V가 되죠. 그리고 로드에 걸리는 저항, 로드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저항분의 로드 저항 바기 3 하면은 2V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2V가 걸리고 여기는 1V가 걸리고 이렇게 나눠 가져요. 이렇게 나눠 가져요. 이상적인 전압원은 3V 그대로, 3V 그대로 여기 저항에 그대로 걸리는데 내부 저항이 있으면은 1V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실제 전압원은 이런 특성이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상적인 전압원은 여기 3V가 있으면 그대로 저항에 걸린다. 실제 전압원은 3V가 있으면은 RS가 뺏어간다. 3V 여기 1V 뺏어가고 2V만 걸리니까 우리가 원래 원했던 3V가 다 가지 않아요. 뺏겨요. 누구한테? 내부 저항한테. 이제 중요한 내용 할게요. 실제 전압원을 이상적인 전류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은 바꾸려면은 여 그림에서 보듯이 RS를 내부 저항을 0으로 만들면 되죠. RS를 0으로 만들면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돼요. 일자로 되는 것을 이것을 단락시킨다. 쇼트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전압원 실제 전압원을 이상적인 전압으로 바꾸려면은 내부 저항을 0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이 전압이 로드에 그대로 걸립니다. 전류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압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전압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떤 저항은 특정한 전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전압을 공급해 주기 위해 전압원이 있고 똑같은 전류를 공급해 주기 위해 전류원이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전류원은 똑같은 전류 그 전류가 그대로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 3A가 있으면은 이 저항에도 똑같이 3A가 흘렀으면 좋겠다. 이거 그대로 흘렀으면 좋겠다. 이게 이상적인 전류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3A를 흐르게 하고 싶지만 이게 3A가 그대로 가지 않아요. 3A가 흐르지 않고 이렇게 내부 저항이 뺏어가죠. 그러므로 이 로드 부하에 저항이라고 했죠? 저항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이 저항에 3A가 그대로 흐르지가 않아요. 좀 더 알아볼게요. 실제 전류원 실제 전류원에서 이상 전류원이 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개념이 있어요. 저항은 방해하는 성질이에요. 방해하는 성질. 뭘 방해하죠? 전류의 흐름을. 여기 1옴이고 여기 10옴이에요. 전류가 뚜루루루루루루 오고 있는데 두 가지로 흐를 거예요. 하지만 밑에는 10옴 방해하는 녀석이 많아요. 하지만 여긴 1옴 방해하는 녀석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A전류 밑에를 B전류라고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면은 어디에 많이 흐르겠어요. 전류가 방해하는 놈이 적은 대로 많이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 A 쪽에 많이 흐른다.
저항이 적은 대로 많이 흘러요. 이걸 이용해서 RS는 뭐가 될까? 전류는 저항이 적은 곳으로 흐르고 싶다. 실제 전류원이 이상적인 전류원이 되려면 RS값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류가 흐를 때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겠죠. 전류원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나눠져요. 우리는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RS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돼요. RS가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이상적인 전류원처럼 이렇게만 돌겠죠. RS쪽에 흐르지 않으니까. 그러면 RS쪽에 흐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RS를 무한대로 만들면 돼요. RS를 무한대로 만들면 전류가 이렇게는 잘 흐르다가 이쪽으로 가려니까 저항이 너무 센 거예요. 저항이 너무 세서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만 흐르고 이렇게 네모네모가 되고 실제 전류원이 이상적인 전류원이 되죠. 네모네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전류원은 내부 저항이 무한대다. 그리고 아까 전에 했듯이 이상적인 전화번호는 내부 저항이 0이다. 단락. 그럼 이렇게 아예 이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개방되어 버렸다. 오픈 서킷이라고 합니다. 개방되어 버렸다를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RS가 있는데 이렇게 열려버린 거를 개방되었다고 해요. 개방.